자기 몸속에 칼슘인 성분이 부족하니까 뼈가 뭐예요? 먹고 싶고 그럴 때는 먹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땡길 때는 그게 이제 무슨 영이 땡기게 하느냐? 그게 문제지. 그렇죠? 술이 땡길 때는 그건 땡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그 자, 그래서 기린도 자기가 본래는 먹지 않는 뼈를 먹으라 그럴 때 먹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 미토콘드리아에서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당뇨병 강의할 때 미토콘드리아에서 뭐를 태워요? 당을 태웁니다. 그렇죠? 포도당이라는 당을 태워요. 그 당을 태우면서 부산물이 생산됩니다. 그 부산물을 활성산소라고 그래요. 자, 이게 당이고 포도당 산소고 당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고 산소도 미토콘드리아 들어가서 여기 이제 스파크 생기가 와서 태우면 뭐가 생산돼? 에너지가 생산돼. 에너지가 이 에너지의 생산 부산물로서 이런 활성산소라는 게 생산이 됩니다. 근데 이 활성산소는 해로운 거예요. 해로워서 이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도 파괴하고, 세포막도 파괴하고요. 그 세포막을 파괴하면 세포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많이 생산되어가지고 세포막을 많이 파괴해서 세포가 빨리빨리 자꾸 죽으면 그게 바로 노화 현상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활성산소가 결정적으로 유전자를 산화시킵니다. 활성산소니까 산소가 가서 변화시킨 다음에 그거를 산화라고 그래서 산화작용이 일어나면 그게 파괴작용이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철에, 강철에 산화작용이 일어나면 강철이 뭐가 돼버려요? 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녹을 우리가 산화철이라고 그래요. 철은 철인데 산화된 철이다. 그러니까 푸석푸석해져 버려요. 그래서 산소는 그렇게 모든 것을 나쁘게 변질시키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 작용을 우리가 산화작용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 활성산소는 산화작용을 일으켜가지고 미토콘드리아를 부셔버리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감소합니다.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감소하면은 뭐에 문제가 생기겠어? 에너지 생산량이 자꾸 떨어져.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피곤하고 힘이 없죠.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참 중요한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보통 건강한 사람들에게 약 250개 내지 350개의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한 개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생산돼가지고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200개 이하로 떨어지면 아주 무조건 피곤한 사람이 돼. 아시겠죠? 기운이 없어. 근데 그것은 활성산소 때문에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감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냐면, 운동을 안 할 때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이제 뉴 스타트에 오셔가지고, 건강식 하시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탁탁 하시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점점 올라갑니다. 점점 올라가면서 에너지를 생산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운동 안 한다는 거는 치명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 운동을 안 하면 특히 여성들에게 운동을 안 하면 뭐가 약해져 버려요. 뭐 근육은 물론 약해지죠. 그러나 뼈 자체도 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 뼈에 뼈를 이렇게 쓰고 우리가 운동을 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부터 칼슘이나 인 성분이 섭취가 많이 잘 돼가지고 우리 뼈에다가 자꾸 저장을 해주니까 뼈가 튼튼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운동 안 한다는 거는 정말 노화 현상을 급격하게 빨리 오도록 해요. 그래서 운동을 꼭 매일 하시는 것이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뼈가 약해지죠. 운동 안 하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운동을 안 하면 이 중심이 잘 안 잡혀요. 예. 이제 많이 걸어 댕기고 해야 중심이 잡히는데 자꾸 집에서 앉아만 있고 누워만 있고 텔레비만 보고 뭐 그러고 있으면 중심 잡는 신경이 다 흐트러져. 그래서 여러분 느꼈잖아요. 우리 아침마다 스트레칭 할 때 이제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제 하면 중심이 저절로 이렇게 중심이 이 정도는 잡혀야 돼요. 그래서 요즘 얼마나 이 사람이 노화가 됐나 할 때 바로 이렇게 검사를 해요. 한 발 올리고 얼마나 오래 서 있느냐.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20대, 30대는 이거 한 30초간 설 수 있고, 그 다음에 점점 이제 50대 되면 20초, 60대 되면 뭐 10초, 70대 되면 뭐 5초도 잘 안 되고 올리면 이제 이게 중심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중심이 안 잡히면 진짜 위험해요. 그러면 중심이 안 잡히면 잘 넘어지잖아. 중심이 안 잡히니까. 그런데 넘어지는데 운동을 안 하니까 뼈마저 약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제 골다공증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뼈가 약해져 있는데 탁 넘어지면요. 보통 때 넘어진 건 저봐야 그냥 하고 이제 끝나는데 이 나이가 들어서 운동을 안 해서 골다공증은 와 있고 중심은 안 잡히고 넘어지면 뼈가 잘 부러져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들어서 다리 뼈가 여기 부러졌다. 그래서 걷지를 못한다. 그러면 아주 그게 위험한 거야. 특히 그래서 이제 전 뭐 이거 해서 있으면 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뭐 저는 뭐 1분도 있을 수 있어요 가지고 아시겠죠? 이게 이제 중심 잡는 신경이 잘 발달돼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아침에 매일 스트레칭하고 그래서 타면 이 중심 잡는 신경이 흐트러졌다가 다시 모여 다시 모여서 중심을 오래 잡을 수 있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절대로 나이 많다고 포기하면 안 돼. 그래서 포기했다 하면 그냥 쫙 내리막이야. 아이고 난 뭐 살 만큼 살았는데 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 활성산소는 정상적으로 누구에게나 세포에게 당분을 태우는 게 미토콘드리아가 정상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도 정상적으로 다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활성산소가 생산이 돼가지고 이렇게 세포막이나 세포막이나 미토콘드리아나 이런 유전자를 손상시키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활성산소 생산은 다 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그런데 활성산소가 생산이 되어도 이렇게 미토콘드리아나 유전자나 세포막 영향을
손상을 많이 입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왜 그러냐? 바로 요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시면 SOD라는 SOD. 이 물질은 간에서 생산됩니다. 간에서 정상적으로 생산이 돼가지고 활성산소를 분해시켜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세포 속에서 활성산소가 생산되더라도 분해시켜가지고 결국은 물과 water, 그렇죠? 물과 산소라는 물질로 분해시키니까 물도 우리 건강에 유익하고 결국 산소도 유익한 거니까 이게 전화 뭐요? 위복이야. 나쁜 활성산소가 세포에 생산된대. 그게 좋은 물질로 변해버려. 건강에 유익한 물질로. 물과 산소로 변화하니까. 그런데 그게 뭐 때문이냐 하면 이 SOD라는 이 노란색 물질이 간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그래서 이 노란색 물질 SOD가 많이 생산될수록 이 당분을 태워서 부산물로 생긴 이 활성산소를 더 많이 뭐요? 물과 산소로 변화시켜버려. 그러면 피해를 안 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활성산소 피해를 더 많이 보겠어? 저 SOD가 생산이 잘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럼 잘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잘 안 될까? 간세포 속에서 이 노란색 유전자에서 SOD를 생산하거든. 그 이게 꺼져버린 사람이야. 이게 꺼져버리면 이게 이제 잘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진선미 그 생기를 받아서 착 켜지면 자 아는 것이 뭐예요? 힘이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깨달아서 쫙 펴지면 SOD가 생산되면 SOD가 활성산소를 다 끌어와 가지고 물과 산소로 변화시켜버려. 그러면 그렇게만 되면 이건 대박이야. 그런데 이 SOD 유전자가 꺼져버려서 켜지지를 뭐예요? 안하면 이게 문제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SOD가 켜지지 않으면 이 활성산소가 다 어디로 가? 다 그냥 미토콘드리아로 가고 유전자로 가고 세포막으로 가서 세포에 손상을 입혀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SOD가 생산되도록 살아야 돼. 그거는 SOD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지지 뭐요? 않고 잘 켜지도록 살아야 돼.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꺼지도록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부정적인 사람. 그러니까 뭐 다 똑같은 얘기야.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긍정적인 사람, 의미 있게 사는 사람은 그렇죠. 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니까? 뜻에 반응하니까 뜻이 있어야 돼. 그렇게 되면 이제 유전자는 잘 켜지고 그래. 자. 근데 그러니까 이 SOD라는 물질이 건강에 굉장한 도움을 주는 물질이야. 저런 물질을 저 활성산소를 처리해서 활성산소를 오히려 좋은 우리 건강에 유익한 산소와 물로 바꿔주는 저런 종류 SOD와 같은 종류의 물질을 항산화제라고 부릅니다. SOD는 산화작용을 일으키니까 산화작용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항거하는 물질. 그래서 우리가 항산화제 또는 산화방지제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산화방지제. 그러니까 이 산화방지제, SOD 같은 물질이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이에요. 아시겠죠? 중요한 물질. 그래서 저 우리 간 세포에서 SOD를 생산을 잘하도록 우리가 행복하고 명랑하게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도 항상 무엇을 뭐요? 배
배우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된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야 돼. 의미. 그래서 여러분이 아, 인생은 허무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순간 뭐예요? 내리막입니다. 유전자 쫙 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아, 내가 아직도 살아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저보고 많은 사람들이 박사님은 빨리 죽으면 안 된다 그래. 그렇죠. 그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빨리 죽으면 이거 문제가 심각해.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래. 나는 앞으로 20년이고 30년이고 저 생각은 한 50년 더 살라 그러는데. 네. 그래서 그래서 그 그러니까 왜 산다는 것 자체가 뭐 화롭게 뭐 쾌락을 누리면서 사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한 거야. 아시겠죠? 행복한 거야. 네? 솔직히 말해서 의사가 돼가지고 이 나이에 기아 소렌토를 타고 된다는 게 약간 쪽은 좀 발리지. 적어도 뭐 K9 뭐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조금 버거워. 그러니까 그래도 자 그저께 저녁에 강의 끝나고 서울 갔다 왔지 않습니까? 야, 소렌토 잘 나가입니다. 잘 나가요. 참 잘 나가요. 자, 그게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 차야. 10년이. 그런데 참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집 사람이 기특해요. 여보, 차 좀 바꾸자. 뭐 이런 소리 안 해.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별로 뭐 차, 뭐, 저는 지금 이제 차가 참 행복해. 왜?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70년도에 딱 벤츠, 참 비싼 거, 타고 다녔는데, 그 비싼 벤츠에도 내비가 없었어요. 내비도 없었고,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도 없었고, 그러니까 지금 타고 있는 기아 자동차가 그 당시 내가 타고 다니는 벤츠보다 훨씬 나. 자, 자 그래서 이 SOD와 같은 물질을 무슨 물질이라고 부른다? 항산화제, 그렇죠? 또는 산화방지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산화방지제가 사실은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 외에 뭐 좋은 물질이 뭐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부분 이제 암에 걸리면 뭐 비타민 주 C 주사를 뭐요? 대량 정맥 주사를 받고 그런 이제 희한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왜 비타민 C를 그렇게 투약을 하는 게 좋냐 하면 좋다고 생각하느냐면은 이제 우리 몸에서 생산되는 이 SOD처럼 이제 하나님이 이 SOD가 내면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이래서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생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기면 큰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다 병 걸려, 진짜. 그러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다
언제 우리가 어떻게 속이 상한 일이 생길지도 뭐요? 모르는 이 참 조건적인 세상이야. 다들 무조건적 사랑으로 살면 속상할 일 없지. 다들 자기들 욕심, 이기심을 가지고 사니까, 이제 유전자가 자꾸 꺼지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SOD가 생산 안 되면 큰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SOD처럼 산화방지 역할을 하는 물질을 하나님이 공급해 줘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 물질이 이제 그 물질도 그 물질이 많은 그러니까 산화방지제가 많이 든 음식일수록 건강식인 거예요. 자, 그런데 산화방지제가 하나도 없는 음식이 바로 동물성 음식입니다. 그래서 채식을 하지 않고 동물성 고기만 자꾸 먹으면 산화방지 물질 섭취가 아주 적어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산화방지 물질은 다 식물성 음식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산화방지 물질의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인데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수백 가지 산화방지 물질 중에 제일 중요한 산화방지 물질 치고 최고로 중요한 물질이 비타민 C예요. 비타민 C. 네. 그리고 이제 비타민 C 말고 여러 가지 수백 가지 산화방지 물질이 있는데 그런 산화방지 물질들도 다 비타민 C가 함께 협조해 줘야만 역할을 더 잘하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비타민 C라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사고 방식 속에는 우리 몸에 좋은 거는 무조건 하고 뭐요? 비싼 거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비싼 거고 왜 비싼 거? 비싸요. 구하기 힘들고 귀한 거니까. 그런 것이 우리 몸에 좋은 거다라는 선입관이 딱 박혀 있어, 우리 한국 사람들. 예.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몸에 좋은 거 다 비싸게, 그렇게, 예? 귀하게, 예? 구하기 힘들도록 해 놓는 게 옳습니까?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라면 좋은 걸수록 어떻게? 더 구하기 쉽게 해놔야지. 그리고 더 싸야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뉴스타트를 모르는 사람들은 건강에 돈을 얼마나 지금 쓰고 있는지 몰라요. 몸에 좋다는 거 비싼 거 막 얼마든지 씁니다, 여러분. 한때 뭐 아로니아 캐서트예요. 그거 다 알고 보면 뭐게? 산화방지제 얘기예요. 아로니아 속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블루베리를 언제 먹어봤어요? 근데 갑자기 막 블루베리가 유행을 하더니 블루베리보다 더 좋은 게 뭐요? 뭐 아로니아다. 뭐 그건 또 아로니아보다 더 좋은 건 뭐 에서벨리다. 뭐 이래 싸면서 자꾸 그런 비싼 게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신문을 잠깐 보니까 아로니아 하는 사람들이 다 폭삭 망했더라고요. 왜 너도 나도 아로니아. 그러니까 아로니아 값이 다 떨어져가지고 생산비도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산화방지제는 철저히 무선성 음식에만 있다, 식물성 음식에 있다. 물론 계란 같은 그 동물성 음식에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뭐 소 간이니 뭐 이런 데도 있지만 그런데 있는 산화방지제는 다 소나 닭이 뭐예요?
산화방지제를 먹어가지고 거기다가 일단 저장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먹는 거지. 그러나 그 본래 그 섭취되는 것은 다 식물성 음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상식선에서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 그러면 담배 뭐 하루에 세 각, 네 각씩 피우는 사람도 90세까지 사는 사람이 있어 없어. 그리고 죽어도 폐암 안 걸리고 죽더라,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담배 피운다고 해서 무조건 폐암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물질만 가지고는 폐암을 걸리기가 힘들어. 또 담배 한 꼬치도 피우지도 않고 뭐예요? 병 걸린 사람도 있어요. 그럼 폐암의 진짜 원인은 뭐냐?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암의 원인은 다 활성산소에 알고 보면, 자,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 많았다. 기가 막혔다. 그러면 SOD 생산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처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 활성산소들이 세포로 가가지고 유전자를 산화시켜서 변질시키니까 그 세포 유전자가 변질되니까 암세포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 누구든지 우리가 항상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 안에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도 암세포가 맨날 생기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산화방지제를 이렇게 보면, 자, 이제 이 색깔 있죠? 그렇죠. 이 식물성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블루베리 나오네요. 그렇죠? 블루베리는 엔토사이아닌이라는 산화방지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엔토사이아닌이라는, 우리가 고대학 다닐 때는 엔토사이아닌 이런 물질이 있는지도 모르고 다 졸업했어요. 그게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나서, 와, 엔토사이아닌, 이, 무슨 색깔을 내놓은 거? 군청색, 보라색, 야, 이 보라색깔, 색소야, 색소. 색소가 화학물질인데, 이 색소 자체가 산화방지제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또 이제 뭐예요? 블루베리를 수입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블루베리가 인기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언제 키위를 먹었어요? 키위, 그렇죠? 그런데 요즘 그 뭐 비싼 호텔 로비에 가서 가보니까 키위 줄 수도 있더라고. 그 이제 그 키위는 뭐예요? 그린 초록 색깔. 그러니까 산화방지제가 중요한데 이거는 흔해 빠진 거야 알고 보면. 그렇죠? 뭐 초록색 아닌 식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응? 그런데 비타민 C라는 이 산화 방지제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비타민 C가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니까 구하기 쉬워야 돼요, 어려워야 돼? 쉬워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악산을 탁 쳐다보면 저거는 설악산이 통째로 뭐 덩어리 같이 보여야 돼? 비타민C야. 왜? 잎사귀도 비타민C고 꽃잎도 비타민C고 나무 껍질도 비타민C고 뿌리도 비타민C. 비타민C 아닌 게 없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산화방지제가 제일 흔해 빠졌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조금씩 덜 중요한 산화방지제일수록 덜 흔합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비타민 C보다는 조금 덜 중요한 것이 바로 비타민 E예요. 비타민 E.
그 비타민 E는 그래도 상당히 흔해 빠진 게 비타민입니다. 여러분 구태여 뭐 건강식품점에 가서 비타민 E 사 먹을 거 없어요. 뭐만 먹어도 현미밥만 먹으면 비타민 E는 얼마든지 섭취한다고. 씨눈에 있어, 씨눈. 그 옥수수 씨눈, 현미쌀 씨눈, 통밀 씨눈, 씨눈에 다 있으니까. 비타민 C보다는 적죠. 비타민 C는 막 온통 다 비타민 C니까. 그 다음에 비타민 E보다 좀 더 조금 덜 중요하다. 덜 중요할수록 덜 흔해. 아시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베타카로테인이라는 물질입니다. 베타카로테인. 이 베타카로테인은 바로 이런 주황색 물질이다 이 말이야. 캐럿, 당근, 무슨 호박. 여러분 오늘도 호박 잡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물성 음식만 먹었다 하면요, 여러분이 섭취될 필요가 있는 건 그대로 다 섭취가 돼. 따질 것도 없어. 자,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한국 사람들 그 뭐 별로 토마토 별로 안 좋아했고 특히 알토마토는 옛날에 먹지도 뭐예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왜 그런 토마토가 그렇게 흔하게 됐냐 하면. 이 토마토의 빨간 색깔, 수박의 빨간 색깔, 딸기의 빨간 색깔, 피만, 뭐 빨간 피만 이런 색소들이 바로 산화방지제야. 그래가지고 이제 토마토 재배를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몸에 좋은 걸수록 흔하다는 게 맞죠. 그러니까 흔할수록 우리 몸에 제일 좋아. 자, 뉴스타트 한번 볼까요? 뉴스타트.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이제 식사하고 있는 게 다 흔한 거예요. 특별한 거 없어요, 비싼 거. 특별한 거 비싼 거를 여러분한테 드려야 된다면 수지 안 맞죠? 근데 그런 거는 필요가 없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몸에 좋은 걸수록 흔하게 해놨다니까.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건강에 유전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배워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공기 중요해요. 왜? 공기 아주 중요해. 왜? 이 공기는 5분 안 마시면 뭐예요? 죽으니까. 그 공기가, 공기 없으면 금방 가버려. 죽어버려. 여러분, 밥 뭐예요, 여러분? 한 달 안 먹어도 안 죽어. 그렇죠? 그런 걸수록 덜 중요한 거예요. 그럼 공기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물. 물은 일주일 안 마시면 죽어. 그러니까 뉴스타트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공기, 물. 우리는 중요한 것만 강조한다고. 그 건강에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공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을까? 공기는 5분을 안 마시면 죽지만은 이건 안 오면 즉시 죽어버려요. 뭐예요? 생명이야, 생명. 최고로 중요한 거야. 생명 안 오면 유전자 다 꺼져버려, 다 죽어. 근데 생명 돈 주고 사는 사람? 공짜요, 공짜. 맞죠? 생명이. 그러니까 뉴스타트라는 거요. 생명. 제일 중요한 생명이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뭐요? 공기, 물,
운동. 요즘은 사람들이 이상해져서 돈 내고 운동하더라고. 왜돈 내고 운동을 해? 그렇죠. 돈 내고 헬스에 가서 뭐 운동하는 것도 괜찮지만은 헬스에 가서 운동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이제 설악산 같은 데 와서 이렇게 자연 속에서 운동하는 것한테 비하면 운동다운 운동이 아니야. 그래서 운동할 때 막 운동. 그건 진선미가 있어 없어? 없다고. 가면서, 또 꽃 피겠네. 아이고, 꽃봉오리 봐라. 싹이 나고 있다. 야, 날씨가 오늘. 이제 이러면서 가야 유전자가 더 잘 켜지는 거야. 그 진선미란 게 필요해. 여러분. 비타민 C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귤을 하나 까먹는다. 귤. 저는 옛날에, 의과대학 다닐 때, 제가 이제 하나님 안 믿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냐. 누가 창조를 했다면, 그냥 사과도 그렇게 이래가지고 이 포장비가 얼마나 들어. 그러니까 내가 창조주 같았으면 그냥 사과나무에 박스 여기서 달리게 하지 뭐 그걸 또 껍질을 깎아야 되고 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비타민 C 그 뭐 귤 주스 또는 뭐야 알약을 딱 만들어서 비타민 C 먹었다. 이거 유전자 하나도 안 켜집니다. 제가 사실과 진실의 차이 얘기했죠. 그거는 사실상 비타민 C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건 진실로 비타민 C 먹은 거 아니에요. 그 뭐냐? 하나님이 왜 그 귤을 그렇게 이쁘게 색깔, 그다음 뭐, 그 모양도 이뻐 안 이뻐? 그 모양을 볼 때, 딱 귤 참 이쁘게 먹음직하게 생겼다. 라고 말하는 순간 벌써 뭐예요? 유전자 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선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깔 때 이제 또 향기가 더 강력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아니 딱 깨물면 뭐예요? 또 그 맛, 알약의 맛이 맛있습니까, 여러분? 예, 그 향기와 그러니까 요즘 뭐 사람들 비주얼 그럽지다 비주얼 이제 보기에 좋다, 비주얼. 그래서 보기다 하나님은 보기도 좋게 냄새도 좋게 향기도 좋게 맛도 좋게. 그죠? 먹으면, 이, 참,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뭐예요. 맛있다. 이제,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 까먹어보면서, 이야, 이거 맛있다. 여보, 당신, 이거 한번 먹어봐. 그러면, 이제 또, 마누라가 받아먹고, 뭐예요. 당신 진짜 맛있는 거 골랐네. 이래 가면서 유전자가 켜진다니까. 알약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현대의학이 개척해야 될 길이 바로 이거야. 이 분야야. 영적인 분야야. 그렇죠? 우리 의사들은 물질적으로만 확실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에 유전자는 물질 차원에서는 켜지지를 뭐요? 않습니다. 유전자는 뜻에 반응해서 영적으로 켜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난 다 먹었다 그러겠다. 우리 집 사람이 또 하나 새로운 골라가지고, 여보, 아까 당신이 준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맛있어. 그래? 줘봐. 이야, 이 맛은 진짜 당신 닮았네?
그럼 또 우리 사람 또 기분 좋아가지고 여보 뽀뽀 한번 해. 산다는 게 사실대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렇게 진선미를 구비해가지고 살아야 돼. 그렇죠. 그런 걸 뭐라 그래? 살만나게 살자, 이 말이야. 거기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진선미가 있어야 되고, 향기도 있어야 되고, 예? 비주얼도 있어야 되고, 예? 보기에도 좋아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창조해놨어. 하나님은 결국은 유전자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유전자를 어떻게 하면 키워줄까. 그래서 이 꽃도 이쁘게 피게 하고. 그래서 이 활성 산화방지제가 우리 인간에게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인데 이거를 다 누구든지, 그렇죠. 그저 쉽게 구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생명 완전 공짜죠. 공기 공짜죠. 몸에 좋은 거는 공짜가 제일 좋은 거라니까. 물도 본래는 공짜입니다. 근데 이 우리 인간들이 이제 지하수를 다 오염시켜 놓고 보니까 물이 비싸졌지. 공짜예요, 본래.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운동. 다 공짜야. 절제하는데 누가 돈 내라 그럽니까? 공짜야. 휴식하는데 돈 내라 그럽니까? 공짜야. 그리고 음식도 흔한 걸수록 좋은 거라니까. 예. 그럼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깜정콩이 몸에 좋습니까? 노란콩이 몸에 좋습니까? 예? 깜정콩이 좋다, 사람들. 이 사람들은 상당히 고전적 사람들이죠. 깜정콩보다는 노란콩이 더 좋아요. 왜? 더 흔하니까! 깜정콩이 진짜 노란콩보다 좋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놨을까? 또 노란콩보다 훨씬 더 흔하게 만들어 놓죠. 그럼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입력이 안 되는 거야. 그 옛날 사람들 검정콩 먹으면 머리가 까매진다. 이런 이제 생각을 그냥 받아들여서 무조건 말이야. 몸에 좋은 거는 뭐예요? 다 귀한 거고 비싼 거고. 그 생각을 여러분이 완전히 떨쳐버리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와, 진짜 그러네. 그러니까, 뉴 스타트, 그러니까, 이 사이비 건강법은 다 비싼 거. 그래서 여러분, 저는, 비싼 거가 건강에 좋은 거라면 제가 벤츠를 아직도 타고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해. 뭐냐면 저쪽 저 탁구장 있는데 탁구대 있는데 저기다가 뭐예요 칸을 막아가지고 건강식품 코너를 만든다고. 그러면 여러분 건강식품 회사에서 이상구 박사한테 도매금으로 물건 대줄까 안 대줄까? 그래서 원가 2만 원짜리를 20만 원에 팔 수 있어. 짭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인당, 뭐, 50, 60만 원치만 사도 뭐요? 몇 명이요? 왜? 근데 저 안 하잖아요. 왜 안 해?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할 말이 없어. 상구야, 너 그 가게에서 뭐 팔았냐? 제가 솔직하게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안 하는 거지. 그게 진짜 도움이 된다면 해야죠. 돈도 벌고, 그렇죠. 도움 하나도 안 돼. 여러분이 지금 잡시는 것처럼 이 차원에서만 잡셔도 섭취될 산화방지제, 뭐, 다, 그 정도의 영양소는 충분히 뭐예요? 섭취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 와서 살찌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절대로 이게 뭐 영양실조 걸리는 거 아닌가 뭐 걱정하실 필요 하나도 뭐예요? 없어요. 그리고 이 단백질이 부족한 거 아니냐. 전만의 말씀입니다. 뭐 고기에만 단백질이 있는 거 아니에요. 보통 건강식에 그 3대 영양소의 그 균형이, 예를 들어서 3대 영양소 탄수화물, 탄수화물,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 이렇게 있으면, 탄수화물 비율이 제일 커야 돼요. 우리 건물하고 똑같습니다. 이 센터 건물을 운영할 때, 운영비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뭐게? 무슨 비용? 에너지 비용입니다. 난방, 에어컨, 전기, 그렇죠? 가스. 그 에너지비가 제일 많은 지출이야. 그래서 70%. 그러면 단백질은 건축 자재예요. 건축 자재. 뭐 건축 자재는 조금 조금 여기저기 조금 뭐 보수 수리하고 해야 되지. 그거는 얼마 안 들어가. 그렇죠? 15%. 지방도 15% 정도면 충분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시고 계신 식사의 균형이 3대 영양소 균형이 지금 딱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 60%면 된다, 뭐 이래서 안 돼. 그럼 그거 좋아요. 그래서 단백질 20%, 지방 20%. 그 정도면 저도 받아들일 수 있어. 근데 이제 제일, 제 생각에는 제일 이상적인 게 여기 70, 15, 15. 자, 그러면 전체 먹는 식사량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칼로리의 15%가 단백질로부터 오면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지금 건강식 하면서 15%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어디서 오는데? 쌀에도 단백질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제 쌀은 밀보다 단백질이 좀 덜하죠. 그렇죠? 그래서 밀로 빵을 만들면 이제 쌀은 이 반죽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찰기가 훨씬 더 낫죠. 왜? 밀이 단백질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밀은 되게 몇 프로가 단백질이냐면 밀은 약 10%가 단백질이고 쌀은 한 9%, 8% 내지 9%가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밀, 빵만 먹어도 거의 뭐예요? 15%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과일, 과일에도 단백질이 있긴 있습니다. 아주 적지만은 뭐 1%, 2% 뭐 있고 그렇지만은 그래서 고기만 단백질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콩 이런 건 25%입니다. 그리고 잎사귀 채소 뭐 시금치, 브로콜리 이런 것도 보면 단백질 함량이 거의 20% 가량 돼요. 15%.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은 여러분 채식한다고 해서 뭐 영양 실조에 걸릴 일은 하나도 없고 만약 여러분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면 갑자기 뭐가 땡길까? 고기가 땡깁니다. 그때는 조금씩 먹어 줘야 돼.
왜 내가 채식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는 뭐요? 두부가 나오고, 그렇죠? 견과류에도 단백질이 충분히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잘 조화롭게 채식을 하면 단백질 부족 증세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채식을 하다가 이게 너무 과식을 하고 많이 먹고 그러면 살이 쪄요. 근데 그래서 고기 안 먹어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단백질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 혹시 이 건강식의 밸런스가 살짝 깨져가지고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가 생기면 땡겨요. 제가 한번 루마니아에 갔어요. 옛날에. 루마니아는 아직도 좀 가난할 거예요. 가가지고 있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사람들이 먹는 게 너무 부실하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다 먹을 게 진짜 없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열흘 거기서 강의하고 이런 동안에 다 먹는 게 너무 부실해가지고 LA에 딱 도착하니까 막 갈비도 먹고 싶고 막 불고기도 먹고 싶고 막 단백질이 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단골로 댕기던 호텔이 있었어요. 뉴 서울 호텔이라고. 그 호텔의 식당에, 식당이 깔끔하게 잘해. 그래서, 그러네 막, 그 식당에 가가지고 막 고기 시켜 먹을 수도 없고, 이상구 박사가. 그래가지고 이제 룸 서비스를 시켜가지고, 미국에 조기구이란 게 있거든, 조기구이. 이제 한국 조기들은 미국 조기에 비하면 한 4분의 1밖에 안 돼, 크기가. 근데 미국 조기는 커요. 덩치가 커. 미국말로는 코비나라는 건 생선인데, 조기 말하고 똑같아. 그래서 그 막, 조기구이 2인분을 시켜서 방 안에서 막 개눈 감추듯이 먹어. 네. 아이고, 그러니까 좀 상급이더라. 워낙 못 먹어가지고.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막 땡기게 한다고. 그럴 때, 나는 고긴 먹을 수 없어. 이런 원리 원칙주의자가 되지를, 뭐요? 말아야. 아무리 원리 원칙은 채식을 한다는 그 원칙은 참 중요하고 좋은 원칙이야. 그러나, 때때로 기린에게도 하나님이 뼈를 먹으라고 할 수 있고 원숭이들한테도 뭐예요? 숯을 먹으라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때그때마다 그걸 먹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땡기게 하시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무선성이라고 부른다? 유연성, 융통성. 그렇죠. 융통성.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놔 여러분이 이제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유연해. 안 그러면 옛날에는 뉴스타트 끝나오지만 난 고기 안 먹어. 더 막 사람이 유연해지기보다 어떻게 해요? 굳어져. 그렇게. 유연성이 없이 굳어지게 뉴스타트를 하시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보세요. 그래서 폐암 환자들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 쭉 보면 물론 담배를 많이 피울수록 폐암 걸릴 확률은 더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담배 피워도 좀처럼 폐암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아 바쁘게 일하다가 아 이제 휴식 시간 됐어, 담배 한 대 꺼내 피어 물어, 하면서 야 좋은 생각 많은 거, 이 사람은 야 상구 생각이 나네. 자, 그 자식 참 좋은 놈이었는데 요즘 어디서 뭘 하고 살까? 어, 참 보고 싶다. 한번 나중에 알아봐야 되겠네. 그런 사람은 유전자가 안 꺼져. 근데 어떤 이제 담배를 딱 이제 바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막 일에만 바쁘다가 이제 휴식 시간 되어서 담배 한 대 꺼내서 피우는 시간만 되면 담배 딱 피워 물었다 하면 상구이 너무 새끼가 요새 너무 새끼 내 돈을 떼먹고 지가 얼마나 사는지 두고 보자 이 새끼 이제 걸차 내가 잡히기만 잡혀봐라 내가 절대로 가만 안 둔다 이 너무 새끼 이러면 그죠? 쉬는 시간에 유전자 꺼버리는 거야. 그런 사람은 면역력이 더 떨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내면의 환경이 중요하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음식이 다가 뭐예요?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꼭 음식보다 내면의 환경이 더 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왜 채식이 건강식인 줄 이제 알겠죠? 동물성 음식을 위주로 해서 먹으면, 이게 우리 간에서 생산되는 SOD 이외에는 채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산화방지제 섭취가 아주 떨어지기 때문에 빨리 노화가 돼요. 그래서 그 미국 가서 살아보면 미국 애들 어릴 때는 너무너무 이뻐요. 피부도 곱고 그런데 애들은 뭐요? 고기를 막 많이 먹기 때문에 벌써 뭐요? 한 30대만 됐다면 뭐예요? 예, 피부가 거칠어지고 예, 예 아니에요. 그래서 채식을 하면 노화도 빨리 진행되지 않고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식하는 사람이 가끔 가다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고기를 조금 먹는다? 아주 맛있어. 그래서 그 맛있는 선에서 끝나야지. 예? 그렇지, 조금만. 그리고 채식하다가 나중에 고기 먹으면요. 맛있다는 느낌은 들어도, 처음에는 맛이 별로 없어요. 채식을 오래 하다가 고기 먹으면. 왜냐면 고기 비린내가 자꾸 난다고. 그게 좀 역겨워. 그러나 이제, 가끔씩 이렇게 먹어주면, 아, 참 맛있다. 그런데 옛날처럼 허겁지겁 정신 못 차리고 먹는 그런 거로부터는 담담해져요. 아 조금 맛있다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자, 아 그다음에 이제 육식이 땡길 때. 어떤 게 좋냐 하면 결국 이제 육식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이제 지방이고 콜레스테롤이 문제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적은 육식을 선택하자면 생선이죠. 생선. 그래서 생선을 선택하는데. 이제 생선에도 무슨 이 게, 새우, 낙지, 뭐 오징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콜레스테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제일 건강한 생선이 어떤 생선이냐고 하면 이 깊은 바다에서 사는
깨끗한 생선이고,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도 있는 생선을 먹고 싶으면 먹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참 희한하죠. 저는 그 이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어떤 때 이제 입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자, 레위기 11장. 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할지라, 이런 것들은 그 고기를 먹지 말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싶거든, 어떤 거?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고. 근데 요거 따지고 보면요,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무슨 영덕 대게니 뭐 이런 건 비늘 뭐 지느러미 이런 건 생각도 못 하죠. 뭐 갈치 뭐 오징어 이런 상큼 비늘 지느러미 없잖아, 그렇죠? 그 비늘 지느러미 있는 진짜 생선 다운 생선이지. 그런 거는 이제 알고 보면 조기, 연어, 돔. 붕어, 오케이. 붕어, 또 뭐, 우럭, 뭐, 이런, 다 좀 비싼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고급 생선들이야. 아시겠죠? 근데, 그리고 나머지 이 비늘 없고 지느러미 없는, 예를 들어서 갈치, 뱀장어 이렇게 쌓는 것들은 다 알고 보면요. 청소부들이야. 예, 주로 밑바닥에서, 육지, 예, 그러니까, 이제 진짜 나쁜 것들은 무슨 조개, 예, 새우, 이런 것들, 꾸장물 청소하는 거거든. 예, 그런 것들은 먹지 말라는 말이 과학적으로 일리가 있어.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계란. 계란에 대한 개념이 요새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저도 지난 뭐 한 30몇 년 동안 계란 절대 안 먹어서 노른자에 콜레스테롤 많다고. 아시겠죠? 그런데 최근에 영양학자들이 이 계란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 여러분 그 사실 계란이란 것은 그 노른자의 뭐 흰자의 해가지고 거기에 병아리 한 마리가 될 만큼의 아주 중요한 영양소들을 뭐요 딱 모아 놓은 거예요, 포장해 놓은 거예요 그 계란 껍질 속에. 그러니까 좋은 거라고는 거기에 뭐요 다 모아 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채식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계란을 먹는 사람이 있었고, 있었는데, 저는 뭐 채식하면 철저히 한다. 그래가지고 계란 뭐 겉들도 보지도 않고, 그래서 식당에 가서 비빔밥 시킬 때도 계란 빼고 주세요. 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와서 영양학자들이 계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해 본 결과, 계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기는 많다. 그런데 그 계란 속에는 그 레시틴이라는 특별한 물질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먹었을 때 콜레스테롤을 피 속에서 증가시키지 뭐요 않는다라는 것이 나와서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그게 진짜 연구를 잘한 게 맞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계란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결과 그 연구 결과가 뭐예요? 맞다! 라는 결론이 이제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이제 계란을 일주일에 한두 번 뭐, 이제, 정도는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땡기거든, 계란 드세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두세 번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자, 또 음식에 관하여,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절대로 과식하지 않기. 그 다음에 간식하지 않기. 간식하지 않기. 특히 소화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소화가 잘 안 된다, 뭐 잘 체한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간식이더라고요. 간식을 한다는 것은 위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 식사를 하고 나면 점심 식사를 시작할 때까지 적어도 4시간 동안은 속이 완전히 뭐예요? 비어 있을 것. 그래서 4시간 동안은 적어도 위장이나 장이 충분한 뭐예요?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이 싹 들어가면 또 왕성하게 소화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간식을 하면 자꾸만 이 소화기 계통이 자꾸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휴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소화기 계통이 자꾸 피로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간식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야식을 하지 말라. 아시겠죠? 야식을 자기 전에 출출하다고 또 뭐 라면이나 하나 끓여 먹고 자자. 이렇게 되면 그 음식이 뱃속에 들어가면 나는 잠들었는데 내 위장과 장은 잠잘 수가 없어요. 계속 이제 소화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반쯤 깨 있는 거나 마찬가지 상태가 돼가지고 충분한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데 굉장한 방해가 된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간식을 하지 말고, 그리고 저녁 식사는, 아침 식사, 점심 식사는, 충분히 잡수시되, 저녁 식사는 가능하면, 뭐요? 단순하게. 예, 단순하게. 이렇게. 저녁에 뭐, 이렇게 음식이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아, 또 돈 되게 아끼려고 그러네. 그러지 마세요. 저녁 식사는. 저녁 식사를 거하게, 복잡하게, 음식의 가짓수가 너무 많도록 이렇게 해놓으면, 음식의 가짓수가 너무 많은 것도, 소화기 계통에 무리를 줘요.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것은, 이게, 사람들이 잘 산다는 게 뭐냐? 우리가 아차잔원하면 잘 산다는 것은 뭐를 많이 누리고 사는 게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쾌락입니다, 쾌락. 뭐든지 맛있는 거 먹고, 옛날 프랑스 귀족들하고 왕족들은 드립다 모여가지고 맨날 뭐요? 맨날 마시고 춤추고 뭐 그게 사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최근에 들어가지고 미국에 있는 어떤 생리 심리학자가 이분이 이제 이 심리 상태, 마음 상태와 건강에 관한 연구를 깊이 하는 분인데, 이분이 연구 결과가 뭐냐면은, 나는 행복하다는 사람들일수록 건강하다, 이 말이야. 나는 산다는 게 뭐예요? 너무너무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나이가 들수록 병이 많이 생기고, 이런 거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런 연구를 하다가,
희한하게 행복하다는 사람만 다 모아가지고 건강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행복한 사람 중에 반은 진짜로 건강하고 반은 뭐요? 안 건강해. 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게 아마도 행복의 종류가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어떤 근데 행복에 대한 개념이 뭐예요? 정의가 사람마다 좀 달라.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거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이 행복하다면서도 안 건강한 사람들은 행복의 정의가 건강한 사람보다 행복에 대한 의미, 정의가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조사를 해봤냐면 행복한 사람 모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0명이 이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체 검사를 착 하고 설문지를 돌렸어. 당신이 당신 자신이 행복하다는 이유를 좀 써달라. 그 설문지를 다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피를 다 뽑아서 면역 세포 T 세포를 분리시켜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유전자 검사를 하면 그 항체니 무슨 암세포 죽이는 물질 이런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잘 켜져 있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그 면역 물질 이 면역 물질에는 이제 두 종류가 있죠. 실제로 암세포나 바이러스나 뭐 이런 걸 잘 죽이는 물질 이게 한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염증을 유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싸울 때는 염증을 생기게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 두 죽이는 물질과 염증 유발 물질이 함께 적당히 조화를 맞춰서 생산돼야 이 면역 세포가 잘 죽이고 잘 싸우는 면역 물질이야.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래가지고 이제 설문지를 딱 보고 유전자 검사한 거를 딱 대조해 보니까 확실하게 결과가 나타나. 행복하다고 하는데 건강 상태가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나는 이러이러해서 행복하다는 이유가 달라. 나는 이러이러해서 행복하다는 그 이유가 행복하면서 건강한 사람과 행복하다면서 뭐요? 안 건강한 사람의 그 행복에 대한 이유가 달라. 즉, 안 건강한 사람들이 쓰는 설문지를 보면 나는 참 행복하다.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 돈이 있으니까 아무리 비싼 술이라도 언제든지 만나면 먹을 수 있고 비싼 여행도 언제든지 갈 수 있고 돈이 많으니까 여자가 줄줄 따라서 너무 좋고 마음에 드는 여자 언제든지 골라가지고 같이 놀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행복을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괴락이 행복이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은요, 이 면역 물질 유전자 꺼져 있어요. 꺼져 있고, 이 염증을 발생시키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더 활발해. 그러니까 이게 염증 수치가 높다 그래요, 요즘은. 염증 수치가 높을수록 병이 잘 들어. 그리고 실제로 암세포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물질은 생산이 잘 뭐예요?
안 되고 그저 유전자 꺼져 있는 거야. 희한하죠. 그러면 이쪽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나는 행복하다 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이 두 유전자가 다 켜져 있어. 근데 그 행복의 이유가 뭘까? 나는 돈이 없어서 여행도 잘 못 가고 그러지만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참 의미가 있다. 이런 사람들이요. 나는 벤츠도 못하지만은 참 의미가 있다. 그리고 나는 참 행복하다.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유복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가족들은 서로 뭐예요? 참 사랑한다. 네? 다 이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나는 지금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 뜻 있는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그게 다르다고. 역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는 거죠. 우리 저기 여러분 스트레칭 지도하시는 차재민 씨. 좀 참 젊어 보이죠, 그렇죠? 동갑내기 친구들하고 만나면 제일 젊어 보이고. 그래서 다들 뭐예요? 은퇴해가지고 돈 잘 벌어서 평안하게 그렇죠? 오늘은 무슨 쾌락을 누릴까? 그렇게 산 친구들이 그러면 허무해요, 안 해요? 예, 네, 뭐 아무리 재밌게 놀았다고 해도 허무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넌 뭐 해? 나 저 설악산 뉴스타트 센터에 가서 참가자들하고 같이 봉사생활을 하고 있고 참 재밌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다 야, 우리 중에 네가 제일 뭐요? 이 노년에 의미 있게 사는구나. 우리는 심심해 죽겠다. 그러면서 또 뭐요? 와서 또 봉사하라 그러면 또 안 와 또. 그렇죠.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야. 어떤 그런 정신이 탁 들어와야 돼. 그렇죠. 그게 복이야. 그렇죠. 내가 노년에 정신을 탁 바로 차려서 정말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충분히 건강식을 할 수 있고 건강식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좋은 거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막 경상도 말로 하면 좋은 것일수록 좋은 것일수록 쎄 빌리다 천지 백가리다 아시겠죠? 전라도 말로 하면 허발나게 만다. 충청도 말로 하면 뭐요? 널브러지게 만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뭐 내가 이 정도로 이렇게 먹어가지고 낫겠나 과연 뭐 좀 비싼 거 뭐 이런 거를 그런데 의존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흔한 것일수록 제일 좋은 것이다. 아시겠죠? 그걸 꼭 잊지 마시고 자신만만하게 뉴스타트 생활을 해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